이전 오피스는 이거 네트워크하고 관련이 없어요. 맞아. 왜냐하면 그냥 PC용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구글 드라이브는 웹용 협업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색은 기본으로 하고 넘어갈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강사 브랜드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검색 엔진에서 어떻게 되는지, SNS에서 어떤 입장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이런 과정이 다른 일반적으로 있는 겁니까? 이런 예? 구글 드라이브 강사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강사 과정에. 아예 지금 없는 걸 이제 근데, 만드는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예, 그래서 먼저 자료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 조사에서 비슷한 과정은 있는지, 그리고 또 비슷한 교재는 있는지, 그리고 이런 쪽에 해당하는 움직임은 있는지, 그리고 정부 그 뭐랄까 정책에 관련된 정책이나 자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왜냐면 우리 겨울 동안에 시험 운영할 때는 하더라도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거 하려면 그럼 또 다른 무슨 창업 과정이나 다른 거하고 같이 연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자료 조사 이렇게 가고. 자, 강의를 한다면 구글 드라이브 강의를 한다 그러면 바로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뭐가 당장 본인 같은 필요하겠어요? 제가 만약 강사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예, 강의를 해야 된다. 다음 주에. 컨텐츠, 그러니까 강의를 네. 구글 드라이브 하나로 뭔가 몇 시간씩 하든지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충분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예.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재 우리가 만들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게 먼저가 될것 같고, 구글 드라이브가 다른 거하고 차이 나는 게, 이 온라인으로 된 거는 되게 도움말 있잖아요. 도움말이 되게 잘돼 있잖아요. 근데 도움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재가. 먼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본적 있으세요? 예, 본적 있어요. 뭔 키드로 나와요? 아니, F 아니 컨트롤 슬래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그러면 전체가 다 나와요. 이쪽에 해당하는 단축키가. 그리고 각각 도구별로 각각 다 있어요. 각각 도구별로. 강사 과정일 때는 단축키를 풍부하게 쓸수 있어야 돼, 강사 자체가. 왜냐하면 할때 학생하고 똑같이 이렇게 눌러주는 거 그것도 하는데 스킵해야 될 때도 맨날 똑같이 하고 있으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리듬이 끊겨요. 예를 들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러면 원래 구글 스프레드시트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죠? 근데 몽키 누르는지 안 봤잖아요. 그죠? 컨트롤 S? 아니, 쉬프트 S. 쉬프트 S. 예. 쉬프트 키 누르고 바로 이렇게 누르면 후딱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단축키 관련된 부분은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한 키는 했는데, 예. 단축키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컨트롤.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 컨트롤 슬래시. 요것만. 모든 것 공통이에요. 그냥 기본에서 눌러도 요거 나오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도 누르면 다 맞춰서 나오니까.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자체에 대한 교육은 아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었죠? 폴더 부분 이야기했죠. 네. 폴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오피스에 오피스에 해당하는 거, 기타에 그 다음에 그림 설문지. 중국? 중국 말 이상하다. 하여간 여기에 해당하는 게 설문지하고 그림에 대한 거. 그러고 나서 확장에 대한 부분이 예제로 쓰는 좋은 게 간터.
기억하고 오피스 안에서 하는 게 문서,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이 정도. 그리고 하게 되면 공유 개념 있잖아요. 공유, 서버, 그리고 웹에 게시, 기타 응용에 대한 거, 그 다음 이 정도.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이쪽 오피스 공통이 있잖아요. 오피스 공통에 대한 거. 요 부분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반입반출하는 거. 기존 파일들. 이런 정도.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지각생입니다. 제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건 서동훈님 이야기하신 건 교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커리큘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네요. 네, 그때 성형 장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강사를 하겠다는 건 뭐냐면 딴 데다 제안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예. 그러면 제안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쪽에 그 현황조사도 우리가 좀 돼 있어야 강사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초중고급이든지, 아니면 좀 응용하든 건지, 이런 것들을 그 인터넷에서 지금 검색을 한번 해봐 주세요. 찾아보시면, 엑셀 과정, 아직도 있어요. 다 보시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과정 다 있으니까, 기존 과정, 요걸 가지고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점검하고 들어가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구글 아이디. 구글 아이디. 계정. 계정. 그리고 그다음에 SNS 거점들. SNS 거점. 네. 예. 그리고요 강사로서 경력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죠? 강사 경력. 강사 경력. 어 그 다음에 오피스 경력 요건 나눠가지고 해주고. 그다음에 차이점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오피스는 오피스 기존 오피스는 이제 클라우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 자체에 대한 이야기 아까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존 PC용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제일 큰 차이가 설치하지 않는다. 어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이러스, 악성 코드 위험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유료, 무료 금액 가격 정책 있잖아요. 네. 가격 정책의 차이.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접근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협업과 저장. 웹 게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 이래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거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외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지 다른 드라이브 이외의 클라우드 이런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모자랄까? 괜찮을까요? 네, 여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거 먼저 설명하고 바이러스 저거는 이제 보안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예? 바이러스 악성 코드 위험 없음은 예. 그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다 저장했는데 손상. 예. 뭐 하드 다 날라가서 예 그런 거 없는 거 그게 없다는 예, 예.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기 오피스 공통에 들어가는 거에서 시간 할애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이력 보고 되돌리는 기능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업데이트 기록 보기. 요거는 강조해서 설명을 따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 기록 보기 강조 해주고. 요 정도 하면 클라우드 저기 한 걸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죠? 구글 서비스 특징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구글 서비스 특징. 그러면, 구글 서비스 해가지고, 검색해서, 자, 검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하면 들어갈 준비는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들어갈 준비 된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파일들 생성하는 것부터 이제 순서대로 넘어가겠네. 그죠? 생성하는 것부터 제일 먼저 폴더 다루는 거와 폴더와 공유 권한, 공유 메뉴 요거 다루는 거. 설치는 커리큘럼에 안 들어가도 되나요? 설치? 뭘 설치? 드라이브 설치.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해? 네. 완전 아, 크롬 설명은 들어가는 게 좋겠다. 크롬 네, 설명. 크롬이나 계정할 때는. 정보화 강사들도 아예 안 써요. 예? 이쪽 그냥 많이 안 쓰는 거. 익스플로러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크롬은 계정 다루는 거랑 이쪽이 생각보다 우리만큼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크롬을 그냥 켜갖고 막 쓰지. 그렇지. 그걸 로그인하고 또 뭐 그다음 빠질 때 관리하고 뭐 이런 걸 우리처럼 하고 있는 데는 없거든. 아, 예, 없어요. 우리 학원을 비교가 불가능했어요. 아, 그냥 비교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몰라서 기본인 같다. 그냥 처음에 하는 거니까. 그렇지. 우리처럼 구글 스프레드 시트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사람들도 또 별로 없어요. 네. 그런 부분 이것도 하나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결국 드라이브 들어가야 되네. 그죠? 드라이브 폴더 들어가면 다른 거 설명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폴더에서 공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 예. 그래서 안에서 권한 설정해 주는 거. 요거 설명하면 사실은 다른 파일들 공유에 대한 부분 다 설명이 되니까. 예. 근데 폴더에 샘플 운영하는 것도 조금 해보면 좋겠다. 네모 같은. 샘플 운영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건 뭐 하는 건가? 여기 좀 보면 이상한 폴더 구조 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 본 적 없죠? 네. 빵빵. 그 다음에 넘버링 하는 부분 있고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거 있고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네. 예. 원래 쓰는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규칙조차도 처음에는 없거든. 없죠. 막 쓰기 없죠.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없죠. 예. 그래서 폴더에서 그걸 미리 규정화 시켜주면 좋겠다. 공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예지. 딴 사람들은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 폴더 정리 방법이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 예제 가지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사들은 지루할 거 아니야. 막 초보자들 다루듯이 막 그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제로 삼았으면 하는 거는 문서는 그 원페이지 프로포절 혹시 아세요? 네. 그리고 왜 또 시청이 되다 안 되다 그러는 거? 저 URL 때문에 그런 거. 그럼 있죠. 문서 쪽은 원페이지 프로포절. 자, 이거 가지고 하고 스프레드 시트는 출석부. 네. 우리 관리 로고하고 그룹까지.
진도표 이걸로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열린 공부방 그게 그 시트 연동해 갖고 하는 그런 기술이 고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데일리 슬라이드. 네. 요거 가지고 예제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1인 1슬라이드로 하는 거. 근데 그런 실질적인 프레젠테이션 데일리 슬라이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구글 어쨌든 정보화 강사분들이면은 파워포인트를 다루는 분들이면 예. 그냥 뭐 되게 좀 쉬워 되게 쉽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 도구 교육은 사실은 쉬울 것 같아요. 도구 교육은 더 쉬우니까 그나마 이걸로 시작하는 게 낫지.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프레젠테이션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웹이요? 만들고 끝나면 안 되지. 그래서 마스터 다루기 요거 갖고 하면 되고 설문지 쪽은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설문지 쓴 거 있지 않아요? 샘플? 네. 교육생관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갖고 그거 설문조사할 때 끝날 때 예. 예. 강사 그거. 평가나 이런 거 예, 그걸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강의 평가한 거 그거 가지고 이거 하고 그림은 우리 명함 만든 적 있잖아요. 네. 그 명함이 구글 그림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럼 명함 만들기 그거 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간터 차트는 우리 그 책 소셜 출판 요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기본이 나오네. 저게 지금 커리큘럼이랑도 연관이 다 되는 거네요. 예. 방금 게. 예. 저것들 다 예시인 거죠? 예. 아, 네. 예시 가지고 진행을 이제 해야죠. 할 때는. 초중고 내용은 어느 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 저기 커리큘럼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셨는데 예. 아, 요 자리요? 네. 그럼 거기는 어떻게 세분화합니까? 그럼 기존 과정 검토하자고 있잖아요. 검토해가지고 검사해서 넘어간다. 자료가 없으니까 예, 자료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아, 뭐 이거 그렇게 가르칠 거 있을까 그랬는데 실제는 안에 들어가면 가르칠 거 진짜 많아요. 우리 그냥 하고 있는 건 보통 때 우리 칸 채우기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제가 메뉴 한번 지나가면서 쭉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공유는 해보셨죠? 네. 세우라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세울게요. 새로 만들기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스프레드 시트에서도 안에 보면 템플릿에서 시작하는 요거는 대부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해보셨어요 이거? 템플릿 갤러리 자체를 구글이 운영을 해요. 안에 들어가면 종류별로 이렇게 다 템플릿이 다 나와 있어요. 아, 네이버 서식 같은 거. 예, 예, 서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으로 종류별로 분야별로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 사용 부분을 꼭 이제 하고 넘어가고 그냥 메모로 할게요. 템플릿 사용법 그리고 이거 하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열기 쪽에서는 기존 문서들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기존 문서들 가져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중에 내보내는 것도 나오는데 여기가 업로드 들어갔을 때 여기는 파일 유형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원래는 그 XLS하고 XLSX 있잖아요. 그 두 개만 기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타입들을 또 가꾸는 방법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사본 만들기는 자기 계정으로 가져온다는 개념 있잖아요. 남의 걸 열어서 내 걸로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걸. 근데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가져오기 부분 요쪽은 다른 쪽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내 파일 안쪽으로 파일 안에
개념이 다른 네. 거야. 아까는 있는 파일을 열어갖고 새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 열기는. 네. 가져오기는 현재 파일 안으로 기존에 있던 파일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일부를. 시트를?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근데 드라이브 안에 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본하고 가져오기 차이점. 예. 아, 뭐, 다른 사람 것도. 다른 사람도 공유해놨으면 돼요. 사본 만들기와 가져오기 개념 요거 설명 이렇게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반출하는 거 반출하는 거 다른 거는 다 쉬울 것 같아요. 요건 잘 안 쓸 거고 PDF 나가는 건 조금만 설명해 주면 될 거고 이게 이 두 개가 굉장히 용도가 많아요. 그래요. 예, CSV하고 TSV 요거는 뭐냐면 외부의 다른 프로그램들 있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 엑셀 말고 그런 대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요 부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 다른 이 반출 뭐냐 다음 모드 모드와 외부 연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웹에 계시는 아까 이야기했고 다 아실 거고 수정 뭐 이런 거 기본 기능은 이거 이제 엑셀하고 공통되는 부분은 넘어갈게요. 네, 기존 엑셀하고 공통. 그 다음에 보기도 그냥 넘어가고 삽입도 삽입은 차이에서 여기 댓글과 메모 있잖아요. 이 댓글이 원래 없어요. 엑셀에는 메모는 원래 있는 거고. 예, 네, 그래서 요 차이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삽입에 메모 삽입의 메모 이게 차이 있고 아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제가 메뉴 그냥 부르죠. 원래 그 엑셀이나 여기에서 쓰는 단축키 그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써요. 이 상태에서 Alt-F 누르게 되면 그냥 이게 열리잖아요. 그리고 삽입 그러면 Alt-I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근데 오피스랑? 예, 같아요. 키가. 이것도 그 단축키 거기 보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설명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눌러보면 알아요. 요 위에 있는 단어, 요 위에 있는 단어를 영어로 했을 때 그 중에 어느 글자겠다. 하면은 그럼 대충 맞는 거예요. Alt D 데이터 그죠? 예. F에 썼으니까 서식에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서식에서는 뭔가 다른 게 들어가는지 F가 파일에서 써먹었잖아요. 네. 근데 양식은 아니 서식은 폼이잖아요. 그러니까 F 다음이니까 O지. 예, 서식은 Alt O예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였어? 도구, 툴이잖아. Alt T.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쪽은 거의 같아요. 데이터 쪽은. 이쪽도. 네, 이쪽도 같고. 그 다음에 도구에선 없던 게 설문지 만들기. 이거. 이건 나중에 따로 해도 되는데.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엑셀에는 안에서 비주얼 베이직 가지고 코딩하는 부분이 원래 있어요. 오피스 안에가 전부 그게 돼요. 오피스 내부가. 근데 이쪽에서는 자바 언어를 써요. 자바스크립트를 써가지고 하는데 그걸 이제 스크립트 쪽에서 이걸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된다고요. 매크로 들어갔어요? 네. 예, 그거. 매크로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게 이제 스크립트가 되는데,
그거를 다루는 게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모르겠다. 예? 모르겠어요. 저는 스크립트 모르겠어요? 네. 매크로 다른 데만 VBA와 아니 검색을 하면 되지. VBA와 그 다음에 스크립트 비교 설명 이렇게. 아 보통 단순하게 그냥 칸 채우고 수식 넣어갖고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미 있는 기능 말고 없는 기능을 만들어갖고 넣을 수가 있다고. 아 그런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스크립트 갤러리로 갈게요. 요거는 코딩을 하는 거니까 편집기는 코딩하는 거고 갤러리 가볼게요. 새로운 부가 기능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아 추가해서 기능을 예,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시트 자체가 전혀 딴 짓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다 안에가 스프레드 시트랑 연동해갖고 되는 거예요. 주사위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랜덤으로 이거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되고. 안에가 딱 들어있잖아. 테이블 스타일, 뭐. 소독, 스토크도 만들어주네. 어. 이런 것도 하고. 저게 오피스에도 원래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추가해서 막 엑셀을 더. 원래 돼요. 원래 되는데, 요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모듈화 돼갖고, 이렇게 뭐랄까 스토어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 최신 버전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동안은 없었어요. 네. 그럼 기존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서 뭐 다운받아서 어디다가 이제 설치하면 엑셀에다 구현이 되는 그런 식. 아까 그 말한 뭐라 그러지 스크립트에 해당하는 거 매크로 있잖아요. 그 엑셀도 매크로만 가지고도 책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거 응용해갖고 입력해도 되고 인터넷 검색해갖고 스크립트 매크로 가져다가 막 만들어 쓰기도 하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근데 요쪽은 아예 갤러리 형식으로 해갖고 이 기능이 아예 여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지. 기능이 추가가 쉽게 되게. 그래서 부가 기능 쪽이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더 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쓰기가 훨씬 좋은 거죠. 그동안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쓰신 거는 칸 채우기 장난으로 쓰는 장난한 거지. 아니 지금 나는 거기에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엑셀에서 고급 기능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엑셀에 없는 것만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자체도 고급 기능 굉장히 많아요. 원래 엑셀이 갖고 있는 기능도. 그러니까 지금 배우셔야 할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는. 엑셀 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한 거, 제일 간단한 거 그냥 이야기해 볼까요? 피벗 테이블 써보셨어요? 옛날에 배웠는데 써보셨어요? 한 번도 안 써먹었어요. 데이터 이렇게 로우 데이터로 해가지고 일렬로 쫙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오시는 분이 계셔, 여기를요. 오시는 분이 있으면 누가 며칠 날 무슨 과정에 왔다, 누가 며칠 날 무슨 과정, 누가 며칠 날 무슨 과정,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는 누구의 강의. 누가 누구의 강의 왔다, 누가 누구의 강의 왔다 이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딱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이쪽에 강사 명 그러면 요 안에 몇 회, 몇 회, 몇 회, 몇 회 싹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엑셀 쓸 때는 기본으로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대부분 요건 몰라, 이거는. 피터까지만. 아니 그러면 예. 저희가 이게 오피스에 있는 기능도 구글 드라이브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상은 다 오피스 거의 뭐 아시는 분들 대상으로 추가로 하는 몰라 그거는 우리가 지금 확장하면 안 되고 네. 지금부터 이렇게 앞에서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갖고 누가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수위 조절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 다 안다 생각하고 딱 강의 들어갔는데 아닌 분들 있잖아. 네. 왜 새로 시작하면 강의하면 안 돼요? 뭐 이러고 오면 사실 그 말도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엑셀 다 배우고 와야 되나요? 말 맞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봐가지고 수위 조절을 해야죠. 그럼 저희도 저걸 기본적으로는 다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예, 하셔야 돼요. 갑자기 머리 아파지고 그냥. 그게 포인트였어요. 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안에 보면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조건부 서식 있죠. 잘 안 써요. 조건부 서식하고 요 조건부 서식까지는
저기도 조금 쓰는 경우 있어. 사무실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조금은 써. 색깔들 막 넣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자동으로 네, 예, 해가지고 무슨 조건이. 근데 데이터 확인 쓰는 사람은 거의 맞아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별도로 해줘야 돼요. 예. 링크 삽입도 헤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건 너무 초보적인 거지만 조건 분석식 데이터 확인. 마음은 내세요. 이렇게 하고. 자, 요 정도 하면 그냥 그 차이점 설명 정도, 그것만 해도 요 분량 정도 돼요, 요 분량. 어때요? 네, 뭐. 들을 만한 과정 같으세요? 네, 들을 만하네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요게 실제는 뭐냐면? 차이점. 엑셀 마스터 하신 분 대상. 요쪽 대상 커리가 요딴 이야기예요. 엑셀을 마스터한 분한테 해주는 게 요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엑셀 중급만 그냥 한 정도면 이쪽에서 또 고급 부분을 또 따로 가르쳐야 되는 강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다가 조금 이제 좀 쉬시죠. 자, 이제 조금 진도 또 나갔으니까 또 이야기 해야지 이제. 네. 이쪽부터. 자, 그러면은. 제가 강사 가죠. 내가 강사. 어떠세요? 한번 해볼만 하세요? 동우님? 안 할래요. 이렇게 힘든 이야기 하려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교재를 만드는 게 제일. 그거네요 진짜. 예, 교재 중요하죠. 그 커리 그걸 짜서 거기에 맞는 뭐 넣을 거를 캡처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와, 교재 만드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요 교재 만드는데? 안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오늘 강사님들 지시면 모아서 이렇게. 이제 강사님의 수고를 느낄 차례네요. 자, 기존 엑셀 책들 집에 네. 갖고 계신 분들 있지 않아요? 아, 저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있으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내가 하나 갖다 놓을게요. 네. 예, 두 분은 기존 엑셀 책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뭐 조금 참고해서 얘기하시기. 자, 엑셀 교재는 네. 누가 갖고 온다고? 김소라님하고 유혜영님이 네. 가져온. 네, 저는 그런 과정을 별로 안 들어가서 그런데 그 예. 엑셀 교재 되게 두껍잖아요. 예. 엄청 두꺼운데 그걸 교재로 하고서 그렇게 수업을 보통 그렇게 합니까? 그 하나의 그 두꺼운 교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요. 교육을. 저 코마를 한번 학원 다녔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요만큼을 만들어서요. 네. 여기서 뭐 핵심만 뽑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는 했죠. 아이고. 실제 할 때 저는 고등학교 때 1년 그랬어요. 저런다니까. 아니 대학교 그래서 1박 2일 이렇게 끝내주는 거는 진짜 시간 많이 절약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시간. 그럼 핵심만 뽑아서 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네.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뭐랄까 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나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아직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거기다 포토샵 이거 강의하고 있는 거 수두룩해요. 다 해 그거. 전부 그거 하고 있지 이걸 안 해. 몰라. 이쪽을. 몰라서 근데 왜 안 하는 이유가요? 공무원이 몰라요. 몰라서 안 하는 공무원이 몰라요. 앞쪽에서 필요성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모집할 때? 네, 일단은 그 정보학 강사들이 구글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모집 공고 여부에 저는 예제를 확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거 출석
학부에 사용하는 방법 다 했어요? 좀 늦게 와서 다 했는데요? 늦게 와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고 지금 농민분들도 강의 많이 들으시는데 고객 데이터 나누는 거 그거 아니 이거는 지금 강사들 대상 강의인데 그러니까 그거 예시를 하면 안 돼요? 박신진님도 고객 데이터 다니고 고객 스프레드시트 만드셨던데 고객 데이터 예 그래요? 고객 데이터 가지고 다른 것도 강의하는 것들을 뭐 예제야 많은 많은 대로 좋죠. 네 예 또 아 중요한 거 놓치고 갈 뻔했다. 안에 들어 숨어 있어가지고 이게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크롬은 했어요. 크롬. 안에 보면 네. 여기 함수 중에가 구글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 구글이라고 앞에 써진 것들 있죠. 얘들은 엑셀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칸에다가 막 이런 서비스들이 다른 문서 있죠. 인터넷에 있는 문서에서 갖고 와서 그걸 분석해갖고 표에다 집어넣고 막 이런 기능들이 다 돼요. 요것만 해도 진짜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본으로 잡은. 예, 중요한 거는 저걸 사용해봤어야지 감을 잡고 사용 안 해봐서 지금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그러니까 강의 저한테 들으시라니까. 진영님부터 돈 내시고. 저 혼자 독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수고하세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예. 저는 사실 그 이렇게 소설그룹 참여한 지 1, 2, 3, 4.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못해요. 못하는데 캐션이 생기는 게 있어요. 예. 왜냐면 소셜 그룹을 하는데 멤버들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커리큘럼이 있는데 오실 때마다 탑픽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때그때는 아는데 돌아가면 다 몰라요. 그렇다면 예, 캐션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이렇게 층들이 10명이면 10명 다 달라요. 이렇게 레벨이나 그 알고 있는 거나 활용도나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을 지금 아까 뭐 강사 말씀하셨으니까 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도 돼요. 우리가 이번 지금 소셜그룹 참석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평만에 맹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강의 들었던 친구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장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인들,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체킹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체킹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 캐시인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 못하는 사람한테 그룹 모임 말고 뭐 아, 다 있어요. 네, 맨투맨에서 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르쳐 주고. 옛날에 제가 서울소셜. 예. 거기 그 스프레드시트 만들 때 거기 다 만들어 드린 거 있어요. 예. 진영님 다 갖고 있죠? 우리 처음에 크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정 뭐 해가지고 돼 있는 거, 그거 좀 하나 찾아놓으세요. 아니, 커리큘럼이 있더라고. 커리큘럼 있는데. 아니, 커리큘럼은 아니고, 예. 아예 표로 만들어 놨어요. 각 개인별로 다 체크할 수 있게. 오케이, 오케이. 예, 예. 그거 그냥 쓰시면 돼요. 예. 그거는. 아니, 제 얘기 뭐냐면은, 그 팀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어떤가는 얘기죠. 굉장히 나왔으니까. 근데 교육을 거치면 다 수준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네. 교육 거치고 나서도 또 수준 차이가 똑같아요. 아니 다른데 요 부분에서 이렇게 업할 수 있는 네. 찬스가 안 되겠느냐. 네. 제 질문이에요. 저도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몇 달 돌아다녀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대로 그걸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잘 모르고 이제 조각조각은 되는데 그게 연관이 안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왕초보 사람방도 이게 유연님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예. 진짜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왕초보도 그래서 운영하고 했는데 A1 맨 오른쪽 왕초보를 하시면은 기본적인 건데요. 그러면 딴 데 가서 따라가기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질문하는 네.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도 몇 달에 불편하면서도 그거가 이게 저기 맞춰지지 않더라고요. 얘기해주셨는데 A1은 왜 오른쪽이 어딘지. 저 지금 딱 뽑잖아. 그거는 효성이면 안 됐어. 효성이한테 나 A1이라는 설명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선생님이 A1면 오른쪽이요. 좌우 기반은 찾았을 텐데. 아니 A1이라니까 못 찾잖아요. A1이 어디 있어? 써 있지도 않은데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스프레드시트요. 아니 저서요. 저 효성이에요. 이심전심으로 다 아는 네. 거예요. 두 분은 알아서 하세요. 왜 저한테까지? 앞으로 올해에서 내 저기를 잘한다고 이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일단 요거 교재 있잖아요. 예, 그래, 이게 있으니까 예. 강민정 씨가 예. 옛날에 만든 놓은 거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커리큘럼이랑 요게 딱 돼 있어요. 책 예. 가실 수 있게. 예, 예, 예. 예, 한번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책 인쇄 필요하고 그러면 이야기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예. 예. 역할만 이제 나누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오늘 처음 이야기는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와, 맞아. 처음 하고 그러면 이제 액션만 정하면 되는 겁니까? 예. 다음 예. 액션. 일단 다음 액션을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아까 요쪽부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동우님. 어떤 상사를 아까 이야기했죠. 다음 주에 만약에 본인이 구글 드라이브 네. 강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 아, 예. 빨리 말해야 되는데. 예? 빨리 말해야 되는데. 먼저 할 분은 빨리 먼저 하세요. 예. 1. 저요. 배우는 사람들이 그 뭘 원하는지, 어느 수준의 난이도를 원하는지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배우는 사람이 어느 수준의 난이도를? 그러니까 아니 다음 주에 뭘 배우고 싶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사가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진단 방법. 그러니까 수강 선생님 수준 평가 좀 무단한 수강 진단 방법. 자 또 내가 강의를 할 때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아니, 나한테 그 일이 벌어지면. 네. 내가 어떤 걸 강의할까? 여기 있는 거 말고. 어떤 걸. 뭐가 더 있어야 나는 강의를 할 수 있겠다. 뭐가 더 있어야. 뭐가 더 있어. 구글 드라이브를 실제 활용하는 사례들, 이런 걸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활용 사례요? 예. 예. 왜냐면, 사실, 그냥 오피스로 많이 쓰는 게 일반 뭐 기업이나 뭐 다 그런 데서 아직 오피스 많이 쓰니까 이거가 왜 이걸 이게 사람들도 많이 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리고 강사 양성 과정이면 이 강사가 강의를 나갔을 때 교육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생이 맞다. 그 교육생들이 또 어디 있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아까 했던 거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어디다 가르쳐야 되는 거지? 여기 이거지.